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연일 치솟는 금리와 중국의 유동성 흡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상승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그만큼 매물을 출회하면서 시장은 약세장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주 3거래일 남았습니다. 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빅 이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겠죠. 현지 시각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릴 예정인데 그 청문회에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 를 해소시킬 만한 메시지를 던질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도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금일 코스닥 하락 때문에 다들 뭐 걱정이 좀 많으셨을 텐데 뭐 금일 코스닥 하락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 하락 때문에 시장 이제 분위기가 좀 죽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테마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금일도 역시 빠르게 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많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 상담이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더불어 노란톡에서 입장해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이 가능한 URL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엔 장초에 저점을 형성한 뒤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했는데요. 오늘 결국에는 3070선까지는 방어하면서 마감한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3,700억 원가량 덜어냈고요. 개인은 6거래일 연속 담아냈지만 매수의 폭은 적었습니다.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3,0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코스닥은 종일 파란불로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낙폭을 축소하지 못한 채 최저점 부근인 -1.85% 하락한 936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1,200억 원가량 담아낸 반면 외국인은 500억 원, 기관은 44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양시장 시원한 수급 주체는 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네.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매도했어요. 네. 네. 뭐 외인들 매도 영향도 없잖아 있긴 한데 네.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의 뭐 하락은 아니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금일 이제 그 하락폭을 좀 좁히면서 그래도 이제 0.3%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하락폭이 좀 깊었죠. 뭐 장중에 이제 보시면 뭐 2%까지 좀 하락하다가 소폭 반등하면서 1.8% 마감을 했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예전에도 뭐 15년도, 17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항상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그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즌이 급락이 나오면서 상위권에 있던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테마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만 지난번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 보시면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좀 제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머리 어깨
그러니까 고점을 못 넘기면 재차 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길 정도는 뭐 일단 보합 수준이나 뭐 좀 반등 일부는 좀 나오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하락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을 할 만한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도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전문가님의 성함을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열려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문자상담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34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코마케팅이고요. 매수가가 28,55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네. 좋아하는 마사지 기계인데 네. 클럭이라는 마사지기를 네. 판매하는 업체이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네. 뭐 재무적으로는 전혀 네.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외인들 수급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 네. 좀 그런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매수가가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아마 요 때보다는 이제 하락했을 때 잡지 않으셨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을 하죠. 했을 때 뭐 동사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좀 이제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그 코스닥이 시장 자체가 일단은 그 하락 기조로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사도 그 시장 영향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 좀 필요로 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이 이제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하긴 할 텐데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지라인이 항상 지지받고 반등을 하면은 뭐 다 돈 벌었겠죠. 근데 이제 항상 지지라인 이탈도 하고 그다음에 급락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하셔라라는 차원에서 손절가는 24,1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매수가가 이제 28,000원이시대라 28,000원대시다 보니까 다소 좀 걱정스러우실 텐데 회사 자체는 일단 재무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긴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항상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때 항상 걸리는 자리들 저항이죠. 이런 자리들 지지받았다가 계속 이제 지지받았다가 실패하는 자리들 그래서 반등 시에는 27,200원으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지라인 이탈 시에 매도하시라는 손절가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활용을 하셔서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상담을 드릴 문자는요. 29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좀 흠뻑 빠진 드라마와 관련된 네, 기업입니다. 초록뱀이고 매수가가 2,500원, 비중은 2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약손실 구간이에요. 오늘 종가가 2,455원이고요. 지금 매수가는 2,500원.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지금 부장님은 혹시 펜트하우스 좀 보시나요?
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네. 없어서. 아, 그러시군요. 네. 네. 펜트하우스가 이번에도 좀 흥행을 할 것 같다고 제가 뭐 감히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많이 보셨어요? 네, 네. 저는 좀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좀 어떨까요, 그럼? 일단 뭐 초록뱅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약손실 중이신데 뭐 수급적으로 봐더라도 일단 눌림의 구간으로 좀 보셔서 네. 좀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항상 이렇게 테마성 재료로 이제 그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도 특히 이제 뭐 OTT 관련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일부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수급입니다. 이 대량 수급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매수 주체들이 아직까지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동사 뭐 시장 영향 때문에 좀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자리에서는 재차 한번 그 직전 고점까지 한번 또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항상 이런 자리들 요즘 또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자체도 이제 하방으로 기조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단은 그 매물대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를 2,650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항상 또 마냥 이제 주가가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또 주가가 또 마냥 상승하진 또 않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금일 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딱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자리죠. 요 지지받았었던 자리들 마찬가지로 수급 일부 들어오면서 좀 상승했던 자리 그 자리가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니까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는 2,2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좀 짧게 잡아주셨는데요. 2,65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2,25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청자님도 문자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저희 계속해서 전화상담, 문자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으로 도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함께 하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좀 바로 들어가고 싶다.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문자도 빠르게 읽어볼 텐데요. 이번 문자는요. 67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농 화성. 매수가가 17,800원, 비중이 60%입니다. 미중에 굉장히 많이 좀 실으셨고 여기서 팔아야 할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안착을 했는데 며칠간 한 1, 2주가량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시청자님께서 과연 내일장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전기연구원이 네. 오늘 뭐 세계 최초로 전고체 뭐 관련 맞습니다. 이슈를 갖고 오면서 국채 과제를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네. 좀 상상한 걸로 보이는데 내일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네. 그러니까 다음 날 갭 떴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가 놀이 패턴이라고 해서 네. 그런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네, 내려올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다. 네. 그러니까 한동안서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금일 뭐 상한가는 갔는데 항상 이렇게 그 대부분의 상한가 그러니까 종목의 끼가 또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종목의 끼가 항상 갭 띄워놓고 보통에 이제 상한가 나오면 보통 도지 모양이 좀 나오긴 하는데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갭 띄워놓고 저항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마 롤링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상담 중에 잠깐 이제 그 호가를 상한가 잔량을 봤는데 약 30만 주 정도 일단은 상한가 잔량이 남아 있더라고요. 상한가 들어갔을 때 뭐 지금은 조금은 틀립니다만 이전에 뭐 15% 상한가 했을 때는 상한가 거래량의 약 10에서 20% 정도 사이면은 다음날 갭이 좀 크게 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금일 이제 한농화성도 보면은 30만 주 정도라고 하면은 약 500만 주 중에 30만 주 정도니까 시장의 영향이 아니었다면은 약 10% 정도의 상한가 잔량이 있다라고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랬을 때 동사 분명히 좀 갭이 좀 크게 뜨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돼서 요 자리입니다. 직전 고점까지 요 자리에서 22,500원에서 절반을 좀 정리를 하셨고 나서 직전 고점을 넘기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매수가가 일단 17,800원이니까 수익 중 좀 힘드시게 좀 잘 견뎌셨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장 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흔드는 가격대 지지 라인 때 그 자리가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죠. 이렇게 돌파했던 자리죠. 여긴 지지받았던 자리. 그래서 하락 시 일단은 매수가 대응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한 한농화성인데요. 내일 뭐 갭을 띄워서 출발하게 된다면 1차 목표가 25,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수익 구간 좀 즐기시면서 매도하시는 뭐 손절가는 매수가 대응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이 진행이 되는 동안 시청자님들께서 계속해서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고민들 보내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89번님께서 포스코 ICT 10%입니다. 매수 후 한 번도 손익을 보지 못해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리고 1982번님, 이노 인스트루먼트 매수가 2,556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비중도 좀 함께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1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선도전기 3,180원 10%예요. 얼마 전에 매도를 못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영진약품 그리고 대웅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오시는데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 이렇게 방송 중에 함께하는 전화상담, 문자상담도 열려있지만요.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김승준 함께하고 계신 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동으로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옆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전화 상담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번 전화 상담은요. 023772-0289번. 0221번 두 가지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전화 상담 지금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네. BH고요. 네. BH 21,900원 매수가 비중은 한 10% 정도 됩니다. 네. 네. 21,900원이면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이게 1월 초에 매수했어요. 1월 초에, 네. 3월 초에 매수해가지고 한번 수익이 났었는데 네. 내가 이제 조금 약수익이라고 그냥 조금 더 기다리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그 실적 때문에 막 죽수순매가 되니 계속 지금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추가 매수 시점이 있을까 어떨까 싶어가지고 문의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지는 네. 지금 한 두 달가량 되신 거고요. 네, 지금 네, 네. 수익을 한번 맛보셨는데 실현을 못하시고 지금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셨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네, 네. 부장님과 함께 전략을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앞으로의 전망을 보시나요? 추가 매수까지 좀 생각하고 계신 추가 건가요? 매수는 네. 가능은 한데 네.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본 후에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또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도 해서 일단 보유는 하시되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종목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가,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시장에 의한 하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서 시장을 먼저 보고 난 이후에 좀 하셨으면 좋겠고, 차트 보시면 이제 지지 라인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강한 지지 라인 때가 현재 무너졌고, 그럼 그 하단으로 간다고 하면은 요 자리죠. 지금 화면상에 뭐 크게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요 자리로 넘어가서 지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일단 진입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감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고점 대비잖아요. 지금 매수가가 21,900원이시면은 지지라인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추감해서 하실 때는 더블로 하실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2% 3%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나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그 추가로 예를 들어서 더블로 그 매수를 하게 되면 또 평당가가 이제 2만 초반대까지 떨어지는데 2만 초반대까지 떨어져서 딱 보면은 요 자리죠. 저항. 그래서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올 때는 항상 이제 평당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 3% 추가 매수하면은 가격대가 2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조금은 기술적 반등으로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하실 때는 더블로 좀 매수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비중이 30%라고 하면은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비중이 10%시니까 추가 매수 의견 가능하고요. 추가 매수 하실 때는 항상 이 직전 저점 금일 저가 기준에서 보다는 이 자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들 그거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강한 지지 라인 때 18,000원대 초반, 그러니까 18,100원 라인 때 일단은 추가 매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나왔을 때 항상 요 자리예요. 저항 때, 요 자리죠. 지지 라인 때, 그러니까 지지 받았던 자리들에서 상승 시에는 항상 저항이 걸리니까 목표가를 2만 2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는데 네, 많은 네, 도움 네, 되셨길 네, 바랄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함께 잡아주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역시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님 고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예. 좀 궁금하실까요? 두산인데요. 네. 52,400원. 52,400원의 비중은요? 예, 약 20% 돼요. 20%이시고요. 이 예, 종목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2월 한 21일인가 됐을까요? 12월 달에요? 예, 예, 예. 아이고, 6만 원도 넘어섰는데 너무 아쉽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건 좀 어떤 게 좀 궁금하신가요? 지금 계속 흘러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를 앞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좀 반등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과 함께 전략 잡아 볼 텐데요. 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더 힘드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 매수는 이제 시장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네. 반등 나올 때 축소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두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1월 달에 급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국 법인 그렇죠? 중국 법인을 이제 그 소송 파기 환송하면서 일단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일단 줄줄줄줄 흘러내렸죠. 동사를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게 끼가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두산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급등 나오고 흘러내리고 급등 나오고 흘러내리고 항상 이 반복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테마들도 이렇게 종목들 자세히 보시면은 급등했다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들 많아요. 근데 또 끼가 좋은 종목들은 눌렸다가도 그냥 바로바로 크게 상승하는 종목도 많고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워낙 또 무겁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다시 졸졸졸 밀리는데 종목별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뭐 외인들이 뭐 일부씩 담고는 있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담고 있죠. 근데 이제 연기금들이 좀 많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추세 자체가 좀 하락 추세로 이제 변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지지 라인 때에는 들어와 있어요. 물론 직전 저점 요 부분은 깨트렸긴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들 있죠. 이제 저항이 됐던 자리들이 항상 지지 라인을 또 바뀌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왜냐하면 추가 매수는 비중이 이제 크지는 않으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는 이유는 시장이 일단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그 흘러내린 종목들은 계속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우선 먼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지지 라인 때요. 여기서 너무 이게 요 라인 때로 잡아드릴게요. 어디냐면 고점이죠. 그리고 여기 지지받았던 라인 때. 요 자리를 이탈하면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손절가는 현재 자리에서 47,500원 예.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동사가 뭐 급등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단기적 이슈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이고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딱 매수가 근처세요. 이렇게 보시면 요 자리죠. 저항받았던 자리.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반등 나올 때 매수가에 빠져나오셔서 종목 교체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는 추세상 조금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종목 매도하실 때 수익이 오시면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전화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상담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담 번호는요. 샵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저 이렇게 전화상담 진행이 되는 동안 문자 접수가 들어온 게 있는데 어떤 게 왔는지 이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77번님, LNF 25% 8만 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2548번님, 오늘 15,000원에 추가 매수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지 하고 봤더니 진원생명과학이네요. 물타기에서 이 금액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문자가 빠르게 접수가 되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증들 나타내주시고 계십니다. 영진약품 5118번님, 또 다른 분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읽어볼 문자는요. 78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KTH 매수가가 19,200원, 비중은 70%입니다. 너무 고점에서 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쿠팡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고점에서 샀는데 네. 너무 테마성 재료를 너무 많은 비중을 넣으셨어요. 네, 좀 안타까워요. 70% 넣으셨고 네. 그것도 완전 추격하셔가지고 완전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동사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쿠팡 관련주들을 이제 몇 개를 좀 봤는데 네.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슈가 네. 좀 부각이 된다면. 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 지금 19,200원이면 거의 40% 정도를 순식간에 딱 몇 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이틀 만이죠 거의 2-3일 만에 지금 40% 손실을 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 테마를 좀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발생을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동사 상한가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서도 거기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딱 3일 만에, 그죠? 3일 만에 7,000원대에서 뭐 19,000원대까지 상승하고 있는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주식 격언이 있긴 한데 이런 말에 올라타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낙마하면 굉장히 아프다라는 거죠. 시청자님 지금 비중 70%, 나중에는 이제 한번 이러셨으니까 절대 안 그러시라는 좀 생각이 되고, 그래도 좀 너무 아프신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차트에서 이렇게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수급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비중 자체도 70%시고, 매수가도 거의 진짜 완전히 끝에서 진짜 최고가에서 좀 매수까지 하셨기 때문에 일단 동사 일단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 의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목표가 14,500원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거래일에 이제 계속 지지받았던 라인대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리스크 관리 꼭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손절가는 1만 3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타면 수익률이 정말 좋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스크 관리 정말 필요하시니까요. 네,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속상하신 종목들이 많으신가 봐요.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 2837번님, SK케미칼 매수가가 46만 원, 비중이 40%,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하나, 2, 3, 4, 1, 2, 3, 4요 뒷번호가. 오, 너무 좋은 번호신데. 녹십자 랩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로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함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을 활용하면 저희 주식 파트너와 조금 더 가깝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많은 문자가 와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상담을 할 문자는요. 1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선도전기 매수가가 3,180원, 비중은 10%이고요. 목표가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좀 흑자 전환을 네. 했었고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주가의 위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뭐 수익 중이시니까 보유는 하실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트레이딩 네. 접근으로 하시는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지금 상승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 보면은 대북 송전주들이 같이 움직였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선도전기 일단 보유는 수익 중이시니까 좀 일단 축하드리고요. 근데 사거래일 전에 이제 급등했을 때 보면은 대북 송전주들 뭐 광명전기, 재룡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급등했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수급적으로도 뭐 일단은 재차 한번 반등 나오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저항이죠. 이런 자리들 요 강한 저항으로 해서 목표가 3,95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항상 이제 그 리스크 관리도 리스크 관리인데 수익도 또 항상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3,530원 이탈했을 땐 전략 익절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가와 손절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익절가겠네요. 목표가 3,950원, 익절가 3,53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증들 보내주셔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활짝 열려있다는 거 편하신 번호로 전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통해서 빠르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HFR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650원에 15%입니다. 네, 15%이고요. 시청자님께서 네네. 좀 이 종목 보시면서 난 이게 좀 가장 궁금하다 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아, 제가 작년 10월 초경에 이걸 샀는데 사자마자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네. 하락했어요. 네네. 하락해서 중간에 이제 몇 번 물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를 좀 낮췄는데요. 계속 그러고도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점에서 또 다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후에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추가 매수를 했음에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좀 다행이에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을 잡는 게 맞는 걸까요? 도산 일단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아, 네. 일단 HFR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그 재무제표도 보시겠지만은 이 기술적 분석을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요즘 근래 들어서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그 저 핸드폰이 아니고 그 이 컴퓨터로 데스크탑으로도 매매를 많이 하셨는데 휴대폰이 이제 그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휴대폰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아 많이 오르니까 같이 그냥 올라타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하니까 좀 많이 빠졌나 해서 그냥 또 사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전혀들 이제 공부를 안 하시고 좀 매매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상승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을 얻는다면 그건 나중에 더 큰 안 좋은 또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은 항상 주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항상 이제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매수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추가 매수하셔서 이제 평단가를 많이 떨어뜨리셨다고 하는데 요 자리죠. 요 이제 매수가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저항이었고 여기도 저항이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돌파를 못하고 결국 이제 하락 추세로 좀 기조가 약간 바뀌었는데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동사는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먼저 요 근래 시장을 항상 먼저 보셔야 되고 뭐 금일 3% 정도 하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출렁출렁 했었던 부분 때문에 3% 정도 하락했다 보여지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뭐 크게 매수 추세가 없죠. 뭐 개인이 그렇다고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외인도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보고 있고 그랬을 때 동사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돼서 손절가는 이 앞에요. 이 자리 이탈하는 가격대 24,900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뭐 주가가 마냥 또 내리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 이제 반등 나올 때 요 자리죠. 딱 그 매수가 부근보다 조금 하단인데 조금은 좀 보유하셨다가 그래도 매수가에는 반등 시에 매수가에 종목 교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24,9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덜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동원아 FMB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 195,900원이요. 195,900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네. 이 종목 매수를 했던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아,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 관련주 그동안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경기도 좀 살아나는 것 같은 건 이제 백신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어떤가 이거 앞으로의 좀 전망이 가장 궁금하신 네.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시고 나서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시장에 좀 영향을 덜 받는 네.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실적을 발표가 되고 나서 그 후에도 계속 좋은 추세 이어가고 네, 있어요. 추세가 네. 아주 좋습니다. 연기금도 일단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차트 보시더라도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항상 이건 이제 돌파죠. 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뭐 동원 FMB 하면은 뭐 저희가 다 아는 거죠. 참치캔, 참치죠. 그냥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추세 자체도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이제 외인들 순매수 일단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뭐 물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사고 팔곤 합니다만 이렇게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세를 완전히 돌파를 해 놓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흐름 그래서 동사 좀 앞으로 추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기술적 분석을 항상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 자리죠. 이 고점 자리, 요 자리겠죠. 이 고점이 이 자리이긴 합니다만, 근데 고점까지 가서 저항을 받는 게 아니고 항상 그 하단부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목표가를 요 자리로 해서 여기죠. 하단 부분 지지받았던 자리, 요 자리로 해서 계속 지지받았던 자리. 그럼 반대로 상승할 때는 요 자리가 다시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목표가를 21만 5천 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 라인 때 항상 수익도 또 챙기셔야 되고 그 할 때 요 지지 라인 이탈할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이시죠. 15만 9,500원인데 15만 9,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면은 조금 더 보유하셔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변동성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매수가 대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 2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전화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렸는데요. 문자상담도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역시나 궁금증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5289번님, ABL 바이오 5%, 그 밑에도 5289번님이시네요. 레고캠 바이오 종목을 두 종목을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6679번님 안녕하세요. 알서포트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2837번님 SK케미칼 매수가 46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이렇게 궁금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8079번님 세경하이테크 12월 14일에 매수했어요. 지금 매수한 지 한 두 달가량 되셨는데 빠졌어요. 매도해야 될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다양한 분들께서 뭐 지트리비엔트 그리고 LG전자, SK케미칼, 녹십자, 랩셀 많은 종목들 정말 보내주시고 계신데 한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23772-0289번, 0221번으로 전화 주시는 것도 좋지만요.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나는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자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또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너무 많은 문자가 왔기 때문에 또 빠르게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상담은요, 881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바이넥스입니다. 매수가가 33,500원, 비중은 절반, 50%이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유해도 될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낙폭이 깊습니다. 이 종목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인데 오늘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건 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걸까요? 네, 차익실현 매물 출회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대응 안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좀 리스크가 좀 큰 종목이다.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서 보시면 이제 그 3월 달에 6천 원대에서 4만 원까지 약 500% 정도 이상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러시아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위탁 생산 때문에 또 급등 한번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대응이 안 되시면은 특히 금일처럼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급락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면서 바이넥스 역시 장 중에는 그래도 이제 그 14%까지 상승도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했죠.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이렇게 테마성 위주로 움직이는 것들은 특히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순매수하는 것이 아닌 좀 큰 손이라고 하죠. 그 세력들이 좀 주가를 움직이는 관련주들은 항상 이제 장 중에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지난 10일, 15일 이런 때 그 상승시켰던 대량 수급들이 아직까지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금일 하락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의 하락에 의한 좀 하락으로 좀 보여져서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비중 자체가 너무 크셔가지고 반등 시에는 좀 비중 축소를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강한 저항이죠. 매수가가 이제 33,500원이시니까 거의 이제 요 자리를 보시면은 계속 저항받았던 자리 딱 그 자리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요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갭을 또 메꾸려고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빠르게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는 차원으로 해서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를 28,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이슈 소멸로 인한 하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손절가를 28,000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장중에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올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횡보성 장세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김승준 부장님께서 공략주 하나를 선별해 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공략주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열혈 강호를 타고 불타오른다. M게임. 네, 오늘의 공략주는 M게임입니다. 이 M게임의 가장 유명한 게임은 바로 열혈 강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종목 열혈 강호 좀 해보셨나요? 네. 안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안 해봤어요. 네. 네. 이 종목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 일단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고 있었는데 네. 약간 매집을 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흐름이 좀 나와서 일단은 그 동사를 일단 가져왔고. 이제 어닝 시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건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매출이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장중에 차트 보시면 이제 이런 자리들 있죠? 강한 저항 자리였었어요. 강한 저항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계속 돌파를 못 하다가 수급이 천만 주 이상 그 거래가 되면서 수급으로 돌파해 놓은 이후에 금일 좀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 하락 같은 경우에 뭐 시장 영향도 없잖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항상 고점 지지를 한번 확인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분봉상에서도 저는 이제 그 장중에 계속 보고 일단 동사가 찔끔찔끔 들어오는 이런 매집의 흐름들, 이런 매집의 흐름들이 좀 눈여겨 보여서 일단은 동사 일단 매집 관련주로 일단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 M 게임이 자체가 이재명 관련주로 좀 편입이 돼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뭐 1,300억, 그러니까 전일 기준에서 1,300억인데 유통 주식수 대비는 약 1,000억 정도. 그러면은 세력들도 조금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니라서 한 번쯤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돼서 가져왔고요. 종가가 이제 6,600원에 끝났는데, 금일 하락폭은 조금은 좀 강했기 때문에 한 6,800원 이하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돼서 매수가는 6,800원 이하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가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뭐 이 자리를 또 강하게 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서 직전 고점 부근으로 해서 7,450원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시장 하락 동사 같은 게 좀 변동성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니까 저점 부근이죠. 6,250원 부근을 해서 요 자리로 해서 손절가 6,2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김승준 부장님의 오늘 공략주는 M게임이었습니다.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추가하신 다음에 앞으로 행보를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종목 고민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식으로 꽃길을 걸을 때까지 평일 오후 4시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오후 4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함께 주식에 대한 해안을 더욱더 넓힐 수 있는 시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